선교는 언제 시작이 된 것일까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아까 교독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말씀들을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가장 유명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이전에는 선교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성경책 전체 안에 선교가 꽉 차 있다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안에 선교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선교가 있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상호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야기할 때 미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 속에는 사명이라는 뜻이 들어있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속에 보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냄을 받아 간다는 것은 어떤 할 일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냄받은 자는 다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린 사도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고 결국 선교는 보내거나 보냄을 받거나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선교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보내기도 하고 보냄을 받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런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도착하신 마치 최초의 선교사와 같으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냐? 아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또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이게 마치 보냄받은 성령님께서 선교사께서 도착하듯이 그 다락방에 도착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우리가 암송했습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다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널리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깊이 지역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내시 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더니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등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 로마 전역으로 확장되어 나갔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은 바울 사도께서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입성하는 이야기까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핍박도 많이 있었고 풍랑을 만난 적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쫙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묻는다면 그 배후에 임하여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지를 않습니까?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벌써 선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선교적 성도가 되라 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가리켜 선교적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귀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는 오늘 영락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도 지나간 74년 동안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영락교회는 모체가 피난 내려오신 분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 복음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동안에 영락교회는 3만 3천여 명의 북한 이탈 자유민들을 위해서 이 자유인들이 여기 정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돕기 위해 그들이 여기 들어오면 처음 가게 되는 평화원과 안성과 화천의 하나원에 설교자와 목사님들을 계속 파송하고 있고 그 3만 3천여 명의 자유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영락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다 이 땅에 정착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인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가 대학에 지나가고 정착하는 일을 돕기 위한 뉴코리아 국제학교 그리고 이분들이 중국을 통해 나오는 과정에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오네시모 사역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무장하고 기도하도록 복음 통일 학교를 통해 수천 명의 성도들을 훈련을 하였습니다. 언제 북한의 문이 열리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죠. 풀타임으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혹은 협력 선교사님들 곳곳에 많이 나가 계셔서 일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지나간 여러 해 동안은 동북아 지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책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억압적 상황이 오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뿌려진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선교 상황에 대처하고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본국의 선교사가 돼서 나갈 만한 분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신학교육을 시키고 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도 시도를 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께서 여기 영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울 때 주님의 의중은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뜻인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선교적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었던 그것을 이어나가는데 우린 어떤 마음과 원리를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그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할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나타나 있고 그거야말로 선교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건, 하나님의 선교, 이 사건의 알맹이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잘 나타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그 출발점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선교하는 쪽에서 선교받는 쪽으로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니까 사랑이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죠. 이건 율법주의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 본문 10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흘러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선교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한 130여 년쯤 전에, 물론 그 전에 구출라프나 토마스 선교사가 계셨고 그리고 뭐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도착하실 그때 사셨던 우리 조상들은 선교를 받으셨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잖아. 우리는 선교를 받는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선교하고 계시다,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요,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런 간증들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자랑이냐 하면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이 뭔지를 알고요.
사랑이 뭔지 알아야 베풀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은 사랑에 관한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풍성하게 흘러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속에도 긍휼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선교적 사역을 해도 사랑에서 우러난 게 아니면 그게 가짜입니다. 그리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피로가 쌓이고 그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이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가 돼서 흘러넘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요, 뭐니 뭐니 해도 그 원동력을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시고 나서 이제 증인되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이죠. 여러분 뭐 두려운 거 있었을까요? 죽일 테면 또 죽여라, 또 부활한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제는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 모든 게 완결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빨리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하루가 급하니 어서 속히 전해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멈춰라, 멈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님이 도착하시는 거예요. 아니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뭘 더 기다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게 빠진 것과 같은데,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최고급 승용차라도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있고 훌륭한 시설, 많은 재정,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락교회가 성령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의욕이 생기고 불가능한 게 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기름 부음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고,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영락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선교 열심히 해? 이렇게 물어보고, 아 요새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선교하는데, 이렇게 대답할 때 주로 뭘 생각하냐 하면 교회가 행하는 어떤 선교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가끔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나 선교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선교신학자들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올바르게 선교적 성도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행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 그 당연히 할 일이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적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일상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선교적 인생을 사는 것인지가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잘 산다 그러면 부자하면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때 일상에서 그 첫 글자를 따면 BLLS가 돼가지고 벨스라고 할 수 있는데 B, 블레스, 축복을 많이 해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E는 eat, 먹는 겁니다. 우리 좋아하는 거. 많은 사람들과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 그 다음에 L이 두 개 나오는데 앞에 거는 listen,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L은 run,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S는 send,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 다 선교지가 되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끌어 넘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향해 흘러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와 주변 이웃 친지들 누구에게든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주고 때로는 사랑을 주고 때로는 따뜻한 말을 주고 이러면서 손에 손을 연결해서 마주 잡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선교적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 대각성 운동,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여기 모여 예배드리고는 쫙 흘러내려가는 생명의 물처럼 흐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눈 딱 뜨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꽃꽂이를 보거든요. 보는 순간 영감이 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 꽃꽂이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절로 쑥 나가 있고 저쪽 거는 이쪽으로 쑥 나와 있는데 손 내민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손 좀 잡아봐, 손 좀 잡아보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사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계단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게 참 아쉽죠. 그래갖고 손 딱 부딪히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 누가 할까요? 대통령,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이 땅의 많은 다양한 기관들 아무도 선교 안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만 선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교적이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 인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리 욕망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흘러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생명의 물처럼 내가 살리라. 주여 저를 선교적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이 땅에 그 선교적 열망이 휴전선을 넘고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